네, 오늘장 모닝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등에 성공한 뉴욕 증시, 과연 국내도 이렇게 좀 시원하게 반등이 나아질 수 있을지 오늘도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뭐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좀 반등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또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뭐 일단은 기술적 지표상으로 나올 만한 시점에서 좀 반등이 좀 나왔으니까. 아, 과했군요, 좀. 예, 저도 제가 온 거를 좀 늦게 보냈는데 늦게 보낼 때 새벽에 보낼 때까지 마이너스였거든요. 네네. 예, 아침 일어나 보니까 플러스에 반등이 좀 나왔더라고요. 아, 여전히 미국 시장 자체는 지금 이제 연준의 긴축 정책 자체가 갈수록 계속 강화되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맨날 강해져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빅스텝과 관련해가지고 0.5% 정도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던 네, 건데, 네.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까지 또 6월달에 7.5% 정도, 75pp 정도 금리 인상이 나오니까, 예. 이게 뭐 계속 제가, 아,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악재는 거의 다 반영이 됐다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네. 예, 계속적인 강화적인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런 식의 어떤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상당히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까지 그렇게 상태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예. 엄청나게 지금 연준의 긴축 속도 자체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이 정도에서 만약에 네. 예, 전일 나스닥 시장 이제 저점이 좀 나왔다 한다면 국내 시장 자체도 26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가지 않는 상태에서 반등이 나온다 한다면 네. 어떻게 보면 이 통화정책 부분 자체는 하반기 때 갈수록 반영돼야 할 악재인데 네. 미리 선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약간 조삼모사네요. 예, 네. 그렇죠. 미리 좀 맞는다. 예, 그렇게 네. 이제 그렇게 우리 투자가 분들이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향후의 통화 정책이 반영될 부분 자체가 미리 매를 먼저 맞고 있다. 네, 예. 예, 어차피 약세 국면이기 때문에 차라리 마음이 편해.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연준의 긴축 속도 강화되다 보니까 미 증시가 나스닥 시장이 지난 주말까지 이틀 동안 거의 4%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안전산 선호심리가 강화되면서 달러가 지금 간밤에도 좀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거의 이제 102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100 넘은 지 좀 됐죠, 이제. 안전산 선호심리 작태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국내 증시가 빠졌지만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아 선전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락률로 따지면 다른 데 비하면 어제 아시아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아, 중국 증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중국 항셍 지수가 중국의 상해 지수가 5% 넘게 빠졌고 예. 항셍 지수가 3.7%, 대만도 2.4%, 일본도 1.9% 빠졌는데 어제 코스피 1.7% 빠졌거든요. 선방했네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지만 네. 아무래도 중국의 또 추가적으로 베이징 봉쇄 얘기 자체가 네. 영향을 미쳤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자체도 이제 장 초반에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폭스콘 공장의 맞아요. 중단으로 인한 애플 같은 경우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런 영향 때문에 어제 이제 결국은 이런 어떤 불확실한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달러 환율이 어제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거의 1250원 근처까지 예, 지금 뭐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지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있으는 시점이 3월 15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 환율이 1245원이었는데 어제 거기를 돌파를 했어요. 아. 돌파를 하면서 코로나 때 주봉을 보시게 되면 코로나 때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96원 정도까지 잠깐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때. 예. 그 이후로 3월 달 이후로 원달러 환율이 고점입니다. 아, 그러네요. 고점이 나온 이유 자체는 어제 이제 환율이 급등하다 보니까 네. 지난 한 달 전에도 외환 당국이 환율 급등에 대해서 약간 구두 개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도 약간 그렇듯 구두 개입이 나왔어요. 아, 그만큼 좀 높다는 얘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예.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자체는 네. 아무래도 중국의 베이징 그 봉쇄 부분과 그다음에 예. 이제 연준의 가파른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쳤을 건데 아마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그런 그 베이징 영향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거든요. 네. 위안화 환율이 최근에 잠잠하다가 차트를 보시다시피 환율이 위안화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네요. 본래 우리나라 그 환율 자체는 중국의 위안화와 함께 동조화되는 부분이 강했거든요. 근데 네. 위안화가 그동안 거의 중국의 경제 부진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찾다가 베이징 봉쇄 얘기가 나오면서 환율이 급등을 저렇게? 했거든요. 하... 그래서 중국의 환율까지 급등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이제 결국은 환율이 떨어져야지 어제 그러다 보니까 외국 투자가들이 수급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외국 투자가들이 매도 물량이 꽤 많았거든요. 현물에서 7천억을 팔았으니까. 제가 현물에서는 별로 파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네. 선물까지 갔다 갔다 한다고 했었는데, 선물도 장중에 거의 6천억 정도 팔다가 종가는 3천억 정도인데, 기관 투자가도 3,500억 정도. 결국 이제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심리가 안 좋았어요.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 투자가들도 한사수나 부담을 느끼면서 현물 매도 규모 자체도 좀 확대가 좀 된 게 네. 아닌가. 그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좀 돼야지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코스피수가 상승 반전할 건데, 일단은 원달러 환율을 반전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안정을 찾아야 되고, 또 네. 중국, 앞서 보였다시피 중국의 위안화가 급등하고 있는데, 위안화가 잡혀야지 된다. 오늘 또 환율은 제가 보기에는 달러가 간밤에 미국의 외환시장에서 0.5% 정도 올라와서 지금 102 정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또 부담이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물에서 주식을 매수에 나서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군요. 그래서 환율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 그렇던 국면 쪽에서 원달러 환율이 어제 1250원 잠깐 돌파하다가 1249.9로 끝났는데 네. 안정을 찾는 여부 자체를 오늘 또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외국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계속 쌍크림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쪽이고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4일 연속 사고 있어요. 그러네요. 4일 동안 보니까 어제 3천억 샀는데 한 7,500 정도 개인만이 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쪽인데 하여튼 시장이 전반적으로 유치 되다 보니까 양 시장에 상승 종목을 거의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코스피 시장 쪽에 음식료라든가 일부 종인 목재 네. 이들 관련 섹터들이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수혜주 쪽이거든요. 네네. 관련 업종 종목들만 상승률에 떼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음식료 섹터가 뭐 상당히 지금 방어적인 성격도 있고 상당히 이제 두드러진 상승이지 않습니까? 가격도 어제도 많이 올랐잖아요. 음식료 쪽은. 네, 그렇죠. 예. 음식료 섹터 업종 지수를 좀 보고 계시는데 네. 업종 지수가 작년도 6월 달에 업종 지수가 4,680인데 예. 그때가 종합주가 지수가 3,300이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2,600포인트 때인데 업종 지수는 지금 4,300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또 최근 들어서 올봉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4월 달 들어서 업종 상승률이 1입니다. 거의 막 9%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중심으로. 예. 예. 아무래도 이런 부분 자체는 이제 인플레이션 구간 쪽에서 네.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료주라든가 관련 또 종목들 중심에 상승이 돋보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어제도 이제 관련 또 종목들 중심으로 네. 어제는 추가적으로 이제 뭐 팜유 인도네시아 수출 중단과 관련된 그렇죠. 관련 또 종목들이 네. 상승을 하면서 음식료 쪽이 현재 독보적인 철강업종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4월달 들어서 주도업종 역할을 하고 있다. 어제도 그런 흐름이 전개가 좀 됐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어제 상승 종목, 특징 종목 몇몇 종목을 보시게 되게 되면 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눈에 띄었던 것 자체는 그렇죠. 이거죠. SK바이오사이언스였던 것 같습니다. 예, 백신. 예. 주가 다시 많이 떨어졌는데 네. 주가 많이 떨어져서 실적은 괜찮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올 거라 했는데 시점 자체가 14, 5만 원대였던데 네. 어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3만 원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자체가. 아직도 올라갈 길이 멉니다. 네, 그렇죠. 이제 코로나 이제 백신과 관련된 그 재료가 좀 나왔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상 임상 실험을 결과를 좀 발표했는데 상당히 성공적이다. 그러면 어제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네. 방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팔 수 있는 거예요? SK바이오. 네, 그 네. 국내 이제 세계적으로 백신을 개발한 국가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3대 백신 보유국 내지는 우리나라가 치료국으로 예. 나설 수 있을 거다. 이게 백신도 생산할 수 있고 치료제도 셀트론이 생산했기 때문에 그게 백신 주권이라는 거군요. 3대국이다. 세계에서 백신과 그다음에 치료제를 개발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세 번째다. 그런 쪽이니까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얼마만큼 예. 효과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봐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신과 관련된 것들이 코로나 국면 자체가 좀 완화된 국면이기 때문에 별로 네. 재료에는 비해서는 약발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약간 좀 뒷북 느낌도 있고. 예, 그렇죠. 뒷북 예. 느낌도 있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이런 종목을 보고 느끼는 것 자체는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도 네. 주가가 재료가 따라서서는 안 된다. 어제 종목들 아침에 강했던 종목들 다 오후에 대부분 종목들이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워낙 단기 매매들이 많기 때문에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 쪽에 앞서 이제 강세했다는데 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밀렸던 종목 중에 강하게 주식이 사조 대림입니다. 사조 대림인데 최근 지난주에 제가 음식료 종목도 강세를 보일 때 사조 대림하고 CJ 제일제당하고 대상을 관심 있게 보시라고 했습니까? 네,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어제 이제 상한가까지 가다 밀렸던 부분 자체가 앞서겠다시피 이슈가 터졌죠. 그렇죠.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중단 관련 수혜주 쪽으로 보게 됐는데 네. 예상 본래 사조 대림이라는 회사 자체가 본래 업무 계산입니다. 수산업 맞아요. 쪽이었는데
이제 사조그룹 구조조정 개편 과정에서 사조 해표를 합병을 했어요. 사조 해표가 어떤 회사냐면 과거에 동방유라는 회사입니다. 아, 그런 회사. 이게 사조 해표 식용유로 알려진 회사죠. 아. 그렇게 식용유 전문 회사. 식용유. 예, 예. 예. 그러니까 팜오일 부품 자체가 예. 식용유 대란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재료까지 반영이 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 여전히 음식료 쪽에 관심을 갖는다 한다면 이 종목이 주가 쌉니다. 뭐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어간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3000억대, 3500밖에 안 되는 회사니까 이게 작년도 시적 기준이니까 잘했네요. 단기 순이익도 700억인데 지금 PER로 따지면 지금 5, 6배밖에 안 되거든요. 싸네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은 그래도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음식 쪽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예, 관심 가져만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6만 원 중상까지 가야 돼도 싸지 않는 주식입니다. 아, 아직 적정 주가 너무 미치군요. 예,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뭐 그다음에 해태 제과 요즘 해태 제과가 그 크라운 그룹이 인수했거든요. 크라운이 인수했대요. 예, 그렇죠. 아, 예. 크라운 홀딩스가 제 주식인데 지난주에 이제 크라운 제과가 음식 업종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 이제 어제 이제 해태 제과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최근에 이제 뭐 곡물 가격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제품 가격 음식 회사들 인상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과자값이 오른 겁니다. 제과니까. 예. 회사 주로 과자가 홈런버라든가 OS라든가 그런 쪽인데 알겠네. 얘들이 좋아하는 쪽인데 과자 인상 가격을 12.9% 평균 인상을 했다. 비싸졌네요. 예. 그렇던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도부터 곡물 가격이 상반기 때 올랐거든요. 네. 원래 이제 곡물 가격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바로 제품 가격이 인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음식료 같은 경우 최소 3개월 내지는 6개월 연속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 인상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상반기부터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좀 올해 들어서 이제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또 제품 가격 인상이 좀 나오면서 음식료 업종에서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그다음에 뭐 저희 핵심 종목 이거거든요. 예, JC 케미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인도네시아 앞서 얘기했다시피 팜오일 수출 중단 이슈인데 네. 저도 옛날에 그 주식을 많이 관심을 가졌던 주식이거든요. 그때 관심을 가졌던 것 자체는 회사가 바이오 디젤 연료를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친환경 정책 관련 종목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 팜이라는 거에서 나오는 것 중에 그런 바이오 그런 오일인가요? 예, 그렇죠. 또 나오잖아요. 팜이라는 열매를 추출을 해가지고 쪄가지고 예. 짜고 짜서 예, 나오는 게 이제 그 식용유입니다. 식용유 나오고 글리세린 나오고 예. 식용유도 나오고 그걸 또 부산물 가지고 바이오 디젤을 만들고 바이오 디젤 그 제 팜오일 자체가 앞서 식용유도 들어가지만은 라면이라든가 예, 과자 쪽에 그냥 가공식품 쪽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거 튀길 때 써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필수품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이제 인도네시아 수출 중단 이슈인데 인도네시아 알다시피 이거 팜오일 생산에 세계 50% 60%를 차지하거든요. 거의 다네. 그러니까 수출 중단한 이유 자체가 수출 가격이 높다 보니까 네. 인도네시아에서 수출 많이 받으니까 자국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수출 중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국 산업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군요. 네. 근데 대신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 현지에서 농장을 사가지고 현지에서 네. 팜 오일 열매를 추출해가지고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회사가 그 중에 한 회사예요. 아, 현지 공장이 있다. 예. 근데 이들 회사 쪽에 이제 대형사들이 삼성물산, 그 다음에 LX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 상사들입니다. 네. 중소형 회사들은 이 회사예요. 실제적 상사 얘기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실제적인 수혜주들이 상사회사인데,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적이 많이 기여한 회사가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주가 급등했다 밀렸거든요. 그렇군요. LX 인터내셔널 어제 42,000원 찍었어요. 아마 제가 목표 주가 42,000원 제시해 드렸던 것 같은데 34,800원 어제 그래도 밀렸어요. 예. 이 종목 밀렸어요. 대형주다 보니까. 아. 근데 이제 소형주인 소형주 JC 케미칼이 핵심주고 회사가 농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예. 근데 이제 그 바이오 연료에 회사를 사용을 하는데 네. 바이오 연료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들 관련 종목들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네네. 일단은 식용유 자체는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든지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은 생활 필수품 같은 경우 가격이 높다 한다 하더라도 사야 되거든요. 그냥 식용유 없으면 가정에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수혜를 받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대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제품 가격 올라가면 꼭 사서는 내가 살 필요 없는 것들은 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시적이 안 따라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일반적으로 지금 원재료 가격 상승과 관련해 가지고 주가의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네. 원재료 가격 상승 부분 자체가 바로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수혜가 좀 되지 않겠는가. 예, 그게 꼭 투자 기준이 되겠군요.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요즘 사료 관련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인데 요즘 네. 고려사는 고려사 오늘도 급등할 것 같은데 어제 상한가 잘려 워낙 강해서 예. 이 종목 이틀 연속 지금 상한가 치면 단기간 이틀만 70% 올랐거든요. 최근에 사료 종목들을 한일 사료가 급등해서 지금 탈이 떨어지고 있고 네. 거의 뭐 600% 700% 떴더라고요. 계속 올라요, 계속. 그다음에 이제 대한제당 관련 종목 이제 고려 산업이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 자체가 네. 사료 관련 종목들이 실적에 따라주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제가 그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제가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던 금강공업의 자회사입니다. 지분 47% 네.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면 금강공업도 당연히 연계기준에 매출이까지 반영되게 실적이 좋아지는데 금강공업 어제 못 갔거든요. 네. 이게 사료 관련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일정 부분은 실적 반영될 수가 있겠지만 너무 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현재부터는 제로섬 게임이다. 누구 하나는 손실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은 단기 매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투자의 관점에서 사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뭐 롯데 정밀화학 뭐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롯데 정밀화학도 이제 그런 팜유 관련 생산회사인데 예사가 본래 주력 제품 자체가 가성소다라든가 아모니아라든가 네. 예, 그 ECH라고 염소 계열의 에피로 골레트 에폭시 수지 쪽을 네. 만든 회사인데 거기에도 또 팜이 들어갔네요. 네, 이 종목이 이제 홀로간 이유 자체가 네. 팜이라는 게 이제 팜 제품을 팜 오일 가격에 예, 관련해서 이거 생산 과정 쪽에서 글리세인이라는 제품이 생산됩니다. 앞서 바이오 디젤 생산 과정에서 네네. 그 글리세인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중국 업체들이 다 이 글리세인 기반의 화학회사예요. 그런데 글리세인 이게 팜오일 가격이 상승하기에는 글리세인 가격이 올라가네요. 상승을 하기 때문에 원가 부담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생산을 못할 거다. 그렇죠.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롯데 정밀하게 ECH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수혜를 받을 거다. 정말 근데 예산은 이제 실적도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화학업종이 전반적으로 안 좋지만 제가 화학업종에 사야 되는 주식이 네. 송원산업하고 롯데정밀화학이라고 썼죠.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네. 종목이죠. 실적도 양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산은 또 한국 수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만 재료가 노출돼서 좀 빠르게 가지 않는 부분이고 약간 대응주 성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상향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이제 막 무림 PMP라든가 성창기업이라든가 대동기업 어제 중소형 철강주들 괜찮았거든요. 네. 요즘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요구해본다면 양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은 예, 음식료라든가 중소형 철강주라든가 중심으로 해서 제한적인 종목 장세가 이제 나타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었고 오늘 또 뉴욕 증시의 흐름이 좀 바뀌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얼마나 좀 반영될지 전략으로 녹여보겠습니다. 어떻게 잡을까요, 전략? 네, 일단은 앞서 이제 나스닥 시장이 반등이 나왔지만 차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나스닥 시장 직전 저점이거든요. 제가 직전 저점을 이탈을 하지 않을 거다. 저도 제가 어제 뭐 방송이라든가 공개방송 얘기했던 건데 오를만 하네요. 예, 그렇죠. 이게 쓰리 바닥이 나온 거죠. 예, 지난 바닥을 예, 네. 우크라이나 사태 때 그 2월 24일 날 12,580까지 내려갔고요.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네. 연준의 통화 정책 3월 15일 날 있을 때도 12,550. 어제 저점 그 위에서 상승됐잖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나스닥 시장 단기간에 급락을 하면서 이 기업이 92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은 낙폭 과대 수준의 예, 반등이거든요. 제가 그렇군요. 주가 많이 빠질 때 이 기억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국내 증시는 일단은 뭐 실적들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국내 기업들 실적 자체가 양호해서. 좋네요, 그런 거. 예. 국내 기업도 실적 좀 잠깐 좀 볼까요? 보시게 네. 되게 되면 현재 어제 이제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되면서 현재까지 국내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 실적이 다 발표가 좀 됐기 때문에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보시게 되면 업종 대표적으로 은행주가 대부분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이제 기업은행 발표가 좀 되면서 다 실적 기업은행만 예상 실적 부합이고 나머지 시장 예상 즉 상회하는 쪽이에요. 은행주 좋고요. 그다음에 증권주는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증권주 갖고 계신 분들은 NH투자증권이 지금 어닝 쇼크거든요. 네. 그럼 다른 증권주 미래에서 대우증권이라든가 삼성증권도 안 좋게 나올 거다. 네. 그런 가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철강은 좋게 나올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 네. 어제 확정 실적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포스코 스틸 자회사도 포스코 옛날 강판도 실적 발표도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가 어제 다 실적 서프라이징 나왔죠. 그다음에 상사 주식들 LX 인터내셔널 어제 발표된 포스코 인터내셔널 실적 서프라이징 나왔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반도체 가전 일전도 나왔고 그다음에 서비스 네이버는 안 좋게 나왔지만 배터리 연료는 수를 좋게 나왔고 포스코 소재가 어제 약간 실적이 하이랬지만 매출이 증가됐기 때문에 나쁘지가 네. 않았다. 그래서 이런 국내 주요 대표적인 기업들이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네. 지수의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환율 상승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부담 요인이다. 네. 다만 이런 것들은 하방이 좀 지지가 되겠지만은 환율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주가가 의미 있는 반등 나오기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전히
박스권의 등락 과정의 연장이다.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 사고 올라갈 때 추격 매수만 자제하면 된다. 그래서 2650, 60포인트, 50포인트 저점, 그 다음에 2760포인트 사이에 등락 구간의 연장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응 전략은 일단 주가가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낙폭과대 네. 대형주 매매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수익률 짧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 간밤에 약간 원자재 가격들이 좀 하락을 했지만은. 그렇죠. 연전히 인플레이션이 현재 시장이 유시했기 때문에. 네. 네, 관련주 중심으로 해서는 단기 매매 관점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앙의 자체가 실적 성장주 중심의 종목들. 왜냐하면 대형주도 실적이 좋지만 실적이 좋아도 어제 현대차가도 못 가잖아요. 네, 그래서 중소형 종목들이 유리하다. 네. 업종은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IT고요. 그다음 자동차는 안 넣는데 자동차가 현재 실적 워낙 좋기 때문에 자동차도 현재 실적 불확실한 국면에서 방어적인 대안으로 될 것 같고. 네. 철강금속, 건자재, 상사, 그다음에 음식료 쪽, IT 소부장, 2차전지 쪽에서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된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운영력의 이런 업종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좀 따라와 보시면은 종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구나. 일관성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관심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적입니까? 네, 실적이죠. 네. 일단은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데 현재 시장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지만 그래도 믿을 건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불안하니까 믿고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일단은 시장이 예, 불확실하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도 주가 재평가를 못 받고 있는데 시장의 안정을 찾으면 결국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간다. 차별화를 네. 선도를 한다. 아, 예, 선도를 그죠? 한다. 예,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전략은 종목을 선정할 때 1분기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향후에 불안하니까 전망도 좋은 예, 전망도 좋은 종목이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한 예, 그다음에 예. 또 주가가 반영됐는지도 봐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밸류션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이 유리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발표된 기업들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좀 됐는데 참고로 앞서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보시면 실적들 다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네. 어제 이제 발표된 종목 중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렇죠. 그렇죠. 유니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LX 세미콘. 예. 예, 이 중에서 LX 세미콘이 상당히 눈에 띄죠. 그러네요. 예, LX 세미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LX 세미콘. 전 이거 DDI 구동칩 이러면서 한참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좀 자세히 들어요. 네, 그렇죠. LX 세미콘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예. 제가 이거 4만 원부터 얘기했던 주식인데 지금 14만 원이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는 제가 아마 6만 원, 8만 원, 10만 원 예, 예, 계속 제가 언급해드렸던 주식입니다. 맞아요. 또 실적도 좋다. 반복되고 있어요. 예상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 영업이익이 1279억이 발표됐거든요. 가이던스가 네. 990억이니까 예, 33.8%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이게 중요한 것 자체가 지금 1분기가 비수기고요. 지금 네. LCD 패널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면서 LCD는 LG 디스플레이는 안 좋습니다. 네. 그런 국면 쪽에서 실적이 나왔다는 것 같아요. 작년에 환경이 안 좋다. 그렇죠. 작년도 영업이익이 570억대 590억인데 네. 예, 지금 그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1300억 정도가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DDI 수요 증가가 그다음에 가격 상승이고 특히 이제 갈수록 OLED 침투율이 증가되면서 그렇죠. 따라가지고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 회사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제가 보는 이제 실적 성장주라는 겁니다. 경기가 불확실해도 이런 종목들은 간다는 거죠. 2020년도 회사 영업이익이 900개 회사가 지금 올해 4,800억 5,000억이 됩니다. 몇 배 가는 겁니까? 이게 주가 많이 올라갔지만 PER이 계속 실적 좋아지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주가가 4만 원부터 14만 원까지 3배, 4배 올랐지만은 PER는 더 떨어진다는 거죠. 실적 더 가파르기 때문에. 6배밖에 안 돼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주가는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최근에 네. 주가가 좀 행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14만 원대 정도 올려서 좀 사도 좀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목표 주가는 18만 원 정도, 손절 가격은 13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나온 LX 세미콘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종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박준영 운영역의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 5시 10분부터 진행을 하시는데요. 주제가 어떤 주제입니까? 네, 앞서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에 관심이 많은데 업적을 네. 좀 가려야 되거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관련했던 것들 분석과 함께 네. 관심까지만 종목 중심으로 해서 공개 방송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에 대한 시장 분석도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또 종목도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